신호 없는 교차로고요. 둘다 왕복 4차로입니다. 블박차는 한 3, 40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. 자. 아이쿠. 다시. 아이쿠. 이 사고. 양쪽 다 왕복 4차로. 차는 내 차를 이렇게 뒤를 들이받았어요. 뒷부분. 이렇게요. 내가 지금 요 상태, 1차로 오던 차가 요 상태에서 들이받았어요.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우측차 우선이래요. 그리고 우리가 정지선에 정차를 안 했기 때문에 블박차 가해자래요. 억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.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경찰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거기 정지선에 섰어야 돼. 그리고 우측차 우선이야. 경찰관이 그렇게 자문을 해줬대요.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블박차를 60%라고 한다는데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측차 우선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아니면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. 우측에서 오는 차는 정지선에 멈추지 않아도 되나요? 어떻습니까? 정지선은 정지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, 빨간불일 때, 또는 적색 점멸일 때, 또는 스톱이라는 게 바닥에 써 있거나 표지판이 있을 때, 그럴 때 멈춰야 되죠. 또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, 그럴 때 멈춰야 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, 우측차 우선입니까? 아니면 상대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. 경찰이나 보험사는 도로 넓이 같은 우측차 우선,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. 법원에서는 선진입.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느냐.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빠르냐. 신호도 없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되잖아요. 서행하면은 첫차 먼저 들어오면은 보고 브레이크 잡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도 못 잡고 이미 교차로의 절반 이상을 지나와서 두 차로 지나고 세 번째 차로 지나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뒤를 들이받았어요. 그렇게 오는 동안 뭐 했느냐. 블박차 속도가 빨라 보이지도 않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99% 상대차가 더 잘못했답니다. 1%는 우측차 우선이다라는 의견이고요. 블박차가 들어갈 때 상대차가 어디 있었나요? 블박차 들어가는데요. 자, 상대차 더 빨라 보이죠? 상대차 더 빨라 보이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서행했으면 브레이크 잡을 수 있죠. 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뒷부분을 들이받았어요. 빠져나온 나 뒤를 이만큼이나 왔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이만큼 가는 동안 상대차가 브레이크 잡아야죠. 근데 브레이크 안 잡고 이만큼 4분의 3은 왔을 때 상대는 4분의 1밖에 못 왔어요. 법원에 가면 현저한 선진입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선진입 적용합니다. 왜? 상대가 속도가 빨랐거나 또는 앞을 제대로 못 봤거나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잡았거나. 그래서 여러분들 99%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차가 더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. 과실 비율은 한 70대 30? 네, 이쪽 차 70%? 또는 한 80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